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저같이 한 50년 크리스찬, 50년 더 됐네요. 50년 이상을 크리스찬으로 산 사람. 매일 교회 가서 예수님 오시는 크리스마스 파티 했습니다. 어릴 때는 또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러니까 뭐 그때 아주 옛날이었죠. 교회 가면 참 신선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아침 산에 이제 눈이 하얀 눈이 오는 산을 가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이 돼서 그래도 걱정 없이 사는 한때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뭐 교회도 좀안 갔다가 요즘에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또 이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재림, 구원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할수 없죠. 그런 것에 대한 걸좀 정리하면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그동안 노력하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제 크리스찬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다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메타처치 운동이라고 그래서 종파적이랄까요? 교파를 떠나서 중요한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림에서는 메타처치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고 교회 가면서 다림도 열심히 거기에 참여해서 좋은 운동이 범세계적으로 먼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교회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소개해주고 학생들이 친구도 만들게 하고 결혼한 사람도 만들고 하는데 이것이 오직 그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에 넣게 그 등록을 하고 또 여기서 생기는 모든 그 회비나 이것은 전부 교회로 가게끔 되는 기본 운동입니다. 아, 우선 이제 행복한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건 이제 뭐라 누가 뭐 구원 창조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내용들을 구원은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렇게 스마트 세상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과학자라고 그러나요? 뭐 박사니까 이제 과학자로 될것 같은데 이 노트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 적으면서 그걸 여기다가 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얘기니까 전혀 종파나 교파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고 제가 신앙적으로 아는 것이 잘 없습니다. 우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얘기한 천당이죠. 천당은 그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모르게 왔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2023년 드디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야 이제 하나님 대충 이해 간다.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좀 알겠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아마 인공지능같이 신공지능으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고 또 천당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좀 믿기로 했습니다. 천당이 저 세상에 가서 하는데 저 세상 천당이나 이 세상 천당이 하나다라는 것이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시공이 없다. 그러니까 저기 여기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됐다고 보면 이 말도 사람 나름 그 천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당을 우리가 잠시 체험했던 에덴 동산에는 이제 천당에서도 일을 해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주관하고 정복해라. 땅에서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가 있는 거로 봐서 천당에서 재밌는 거는 이제 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인류가 거의 뭐 지금 80억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뭐 수십만 년 전, 성경으로는 6천 년이죠. 6천 년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봐서 아마 에덴 동산이었던 얘기가 지금 상당히 가까워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우리 시대 이렇게 멋진 세상에 온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당에 굉장히 가까운 예수님 얘기한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걸 이제 번역을 해서 그런데 메타노니아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 이것은 깨달아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도 어느 신학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80억 거의 이제 100억이 앞으로 20년 안에 돌달될 거로 보는데 80억까지 되면서 그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지구촌에 왔다 어디로 왔는지 모르지만 나서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천당지옥행으로 되고 있는 이 지상에 우리는 이제 많은 그 역사적인 발전을 통해서 지금 뭐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발전이 지금 그 특히 1900년도 말에 2000년 이제 서기 2000년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후 2000년 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속에 우리는 중세에
역사에는 기독교 역사를 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사랑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가 됐다, 이런 뜻으로 기독 천국, 기독교인이 보는 천국, 뭐 다른 각도도 있겠죠. 그 중에 1900년도 이후에 이제 다양한 양자 역학 이론들이 나오면서 그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슈레딩거 얘기도 나오고, 그 불확실, 하이젠베르의 불확실성 얘기도 나오고 쭉 하면서 그때 양자역학 초기에 그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퀄 MC 스퀘어를 주장하던 이제 그 아인슈타인과의 얘기인데, 여기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공간은 당연한 공간 개념, 시간이 한 축이 더 들어가서 그것도 가치 있는 역사의 그 이제 말하자면 코디네이트다. 과거도 미래도 가치 있는 그 우주의 공간이다. 그 중에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A = MC 스퀘어는 이제 M이라는 물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실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물, 이런 우리가 보는 모든 거는 에너지에서 나왔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는 것이다. 그것이 또 그 이중 슬립 이런 데서는 관찰할 때 나타난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전부 가상,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E = MC 스퀘어를 했는데, 이 소위 그 비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 변화는 관찰에 일어나고, 그 양자역학자들이 얘기고, 아인슈타인은 이 물질은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시공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다양한 멀티버스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지만 거기에서 만들어 같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1915년도에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 소위 시간과 공간이 같다. 공간 멀리 가는 것하고 시간의 그 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이 같은 개념이다. 또 이제 에너지와 물질이 그 동일하다. 이 E = MC 스퀘어였죠. 근데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다 같다. 시간도 공간도 에너지도 하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고 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천당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 나오고 있는 양자역학에는 이제 몇 가지 얘기가 있죠. 중첩, 얽힘, 불확실성 이런 것이 있는데, 중첩 상태라는 건 이제 물질 파동 입자가 같이 있다. 그게 결정될 때는 관찰할 때 생긴다. 그런 내용이죠. 관찰이 존재를 규정한다. 이렇게 뭐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있다 없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 속도 있고 우리 마음으로 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볼 때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몸과 영혼, 죽음, 이것도 다 존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없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공간 상에서 늘 항상 있는 것이고 없어질 수 없는 거죠. 과학에서는 또 양자 얽힘이라는 건 이게 둘이가 얽혀지면 그게 순간적으로 공간, 시공간을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딸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모든 에너지는 사랑이다, 얽힘 현상, 사랑으로 해석을 연결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넣고 보면 예수님과의 얽힘이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유추 해석을 조금 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에 그 저는 이제 양자들이 특별한 얽힘 상태가 인간과 관계, 예수님과 우리도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게,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했다는 거로 돼서, 이제 이런 그 관찰자 효과, 우리가 천당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들이 다 기도하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가 다 이러한 내용에서 볼 때, 이제, 이 양자역학적 해석이 과학과 되고 있고, 또 멀티버스, 우주는 그 시공간 안에 있고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천지창조 땅 할 때 이것까지 변화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 놨다고 보면 우리가 움직이는 건 시공간상에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얘기한 건 사랑하라는 거니까, 이제 교리는 내가 잘 성경 신학자가 한 거는 우선 두고, 요즘 뭐 천지 개벽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더 오픈 마인디드로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두고, 냉정하게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행복, 천국,
천국 이퀄 행복으로 보고 뭐 스마트폰이 없습니까? 음악이 없습니까? 뭐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사랑의 구현이 이제 천당이다 해서 한번 이쪽에 있는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제가 손에다 한번 그려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려본 거예요. 1924년 12월 24일 날 아침에 산에 맨발로 가기 전에 잠깐 이제 메시지를 한번 적어본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 예루살렘에 너네들이 걸어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예수님 올 때에 메시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점령지로부터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걸 자유롭게 하는, 뭐, 아마 유대교에서 천당이나 구원은 조금 다른, 우리 지금 기독교 신약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메타버스, 이제 새로운 메타버스였어요. 이 현실에서 보는 스마트폰에 보고 있는 그 세상이 더 많은 것을 주니까, 메타버스 처치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교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더 사랑을 느끼고, 교회 가면 행복하고, 만나고, 이런 거 하자. 그런 뜻으로 이제 이쪽을 한번 생각을 해본 내용입니다. 로마 점령 시대의 구원과 사랑은 어떤 것이었고, 결국 이제 베드로, 사도 바울이 다 로마를 가서 결국 로마 제국을 기독교를 공인하게 만들고, 기독교의 힘이 되게 만들고, 결국은 교황이 중세를 어떻게 보면은 통치하는 시기가 돼서 이것이 가는데, 이때 이제 좀그 가슴 아픈 것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한 것이죠. 이 사도신경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셔 우리 죄를 사하시러 이제 오시고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는 우리나라 저 신라시대 그 이전이죠. 신라 통일이 이제 그 이전인데, 곧 신라 통일될 때쯤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컨스탄틴에서 성경을 만들죠. 그래서 콘스탄틴 성경이라는데, 그때 지금 신학자들보다 훨씬 작은 사람들이 만들면서 이 성경의 논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주기도문,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드세요 하는 것과 동시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를 낳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걸 믿어서 심판하라 하는 걸 믿어라. 이제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엑스마스, 크리스마스, 지금 신나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꼭 그렇게 축제하길 분위기가 조금 아닌 부분도 있는데, 현재, 적어도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 마켓, 뭐 유럽에 가면 엄청나죠. 각 동네마다 크리스마켓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이 모이는 게 축제죠. 그래서 먹는 거 그런 거다. 별거는 없지만 로컬 푸드, 와인 이런 걸 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구주 오신 걸 기쁘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행복을 갖다 줬고 사랑을 갖다 줬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성공으로 봐서 축제로 가느냐, 또 실패로 봐서 제사, 뭐 미사도 어떻게 보면 제사의 일종인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크리스찬의 재림 심판으로 연결돼서 천당 지옥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는, 이때 사탄은 이제 하나님이 지옥 가는 거 하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조금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제 크리스마스의 재림론, 다시 오심, 언제 어디 이것을 보려고 그러면, 방금 얘기한 이제 양자 도약 불확실성 이론을 가진 이제 과학적인 해석이 돼야 되고, 이제 과거 미래가 같은 공간이고 이곳저곳이 따로 아니라고 보면, 이 오시는 거의 정의와 또 이곳에서 앞으로 심판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이제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 됩니다. 뭐 사람들은 뭐 명상에서 이들이 나는 뭐냐, 우리의 속에 있는 나의 몸, 이 vessel이죠, 영혼과 마음이 있는 그 몸, 영혼, 이렇게 해서 우주가 이제 있다고 그러는데, 이 상태가 과거, 현재, 미래, 여기저기라고 그러고, 이제 관찰에 생기는, 즉 무, 있는 거, 에너지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다이그 무의 존재에서 유의 존재로 되는 게다 에너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 이 몸이 이제 손톱도 깎아보면 저기 가는 거고 머리도 깎아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요 부분과 영혼, 우리의
양심과 같은 걸 알까요? 뭐 여러 이제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진하다, 자기다, 뭐 신의 일부다, 뭐 성경으로 보면 입김이다, 성령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를 제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그 파동에서 입자로 내는 것이 이제 관찰, 뭐 이중슬릿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는 관찰로 규정된다. 예수님이 오셨냐 안 오셨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관찰로 그것이 결정된다. 예수님 뭐 몸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 달라이 라마가 뭐 그거 하려면 진짜 저 사람이 저승에 온 건지 안온 건지 체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그 부분들이 우리가 그이 땅에 꼭 몸으로 와서 지금 교황님 하나만 한번 뵙기도 어려운데 예수님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또 뵙기가 어렵겠습니까? 이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돌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한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들한테 온다고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소위 그뭐 교회적으로 보면 영적 그 인문학자들이나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얽힘 현상으로 예수님이 느낌이 바로 우리한테 오는 그런 것이 그 재림이다 이렇게 저는 사실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재림을 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천당 가고 뭐 기름 미리 준비된 자와 아니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그 천당에 예수님이 지금 있다 저기서 온 딸을 떠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장하신 거 있잖아요. 사랑해라 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정말 예수님 생각하시는 이 땅에 하늘나라가 만들어진 그 포인트냐 아니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잘 믿으니까요 믿는 것도 추상적이잖아요 믿으니까 저를 저쪽 세상 좋은데 천장 보내주세요 이거 이 논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이제 좀 주장도 하고 또 아닐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을 아까 그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너희들 마음속에 소리 없이 온다고 한 것을 이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구원이라는 예수님이 그 메타노니아 그 회개하라 천당이 가까웠다 천당이 가까운 것의 그 복음은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실천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느냐 하는 것 중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마음속에 천당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3년의 그 공생 루정을 하면서 보이신 소위 그 초진보적인 행동 여자들도 무시하지 말고 또 타락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돌 발매하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들도 간음한 여자들과 하는 그 사랑이 복음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를 구원하러 와서 너네 이제 천당 보낼 거야 한 것이 약간 생각 바꾸면은 이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제 이 예수가 왔다 안 왔다 이런 싸움이나 이것은 이제 그 제가 생각해서 예수님 기도하면 오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기에 퀘스천은 원수까지 사랑하면 천국이 될 것이다. 잘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의 볼륨과 양에 따라서 천당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이제 2000년 동안 뭐 정확한 연수는 아니지만 중세를 거치면서 전 세계의 기독교가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 이런 건 이제 논리잖아요. 뭐 어느 정도의 이론을 알아야 또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이 새로운 운동을 해보자. 그 운동이 뭐냐? 저는 이제 그 소위 교회에 오면 기쁘게 만들자. 이거 운동. 그 중에 이제 아무래도 그뭐 요즘 솔로도 보러 보니까 결혼하려고 막 찾아다니고 정말 저 소중한 영혼들이 그 6명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노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100억의 인류가 서로 친구를 맺어가고 서로 그 결혼할 사람하고 직장을 구해도 좀 크리스천들이 가서 교회를 선교지로 직장을 자기들이 사역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면서 크리스찬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을 교회 안에서 토의하고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그 운동을 메타처치, 이제 다양한 처치죠. 만들기. 이것을 이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교회에 오면 사랑하고 교회에 오면 천국을 보고
이제 그 교회를 믿지 않는 그 고통의 세상, 그 저는 십자가로 봤습니다. 십자가의 삶에서 이제 교회에 오면 새로운 부활의 교회로 갈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메타처치 운동은 이 모든 교회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 미국에도 유럽에도 다 크리스찬으로 있는 데는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안에서 그 남녀의 사랑,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다들 뭐 만나서 다 하고 있지만 여기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토론해주면서 남친 여친도 거기서 만나고 좋은 배우자들도 미국에 있는 교회와 여기도 만나고 어제도 CBS 그 방송을 하고 있는 팀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그 회장님하고 이제 CBS 방송하고 있는 김 회장님하고 미국을 담당해 주세요. 미국에 있는 모든 동성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한국에서도 훌륭한 교회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나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을 하도록끔 해서 저는 christianmeeting.com 그 안에 친구를 만나는데 여기는 전부 이 메타버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안에 교회 목사님들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소위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한 신용의 목사님의 크레딧을 가진 만남을 해서 여기에 입회비나 회비는 전부 교회로 돌아가도록 80% 이제 돌아가고 각 교회에서 파견된 몇 분의 이제 실무팀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시키는 세 분야 친구를 만난다. 대학생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거기서 만나서 성경 퀴즈 놀이도 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을 하죠. 지금 뭐 솔로 같은 데 보니까 이제 뭐 그냥 만나서 밥도 먹고 매일 밥 먹는 게 주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 성경 퀴즈나 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와 성경의 이야기를 매칭시켜서 이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공간이라고 보는 그러한 잡을 구하는 것도 여기에 오면 직장을 구하면 11조도 내고 또 직장 안에서 자기가 모범적인 크리스천 활동을 하는 것이 거기가 선교조이자 자기의 성 역할을 해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의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이제 많은 그 성도들의 활동이 되고 그것을 목사님과 한가위 이야기하고 같이 가는 그러한 이제 직업 학교를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밀레니엄 처치는 여기서도 뭐 제가 보니까 그 어디서 어느 다 끝났는데 어느 그 쪽에서 목사님이 그 소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프로테스탄트는 1500년조 우리가 이제 직지신경이 먼저긴 했지만 하여튼 그 매스 프로덕션을 해서 팔려고 하는 종이 인쇄 소위 그 인쇄기가 나오면서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이거 뭐 성직자들이 하는 것만 아니고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목사님들이 그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랑의 실천 운동을 하는 크리스천으로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들이 뭐 유럽은 더 그렇죠.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사실 천주교는 그렇게 큰뭐 거기도 큰 천주교도 많이 줄지만 그렇게 영향을 오히려 덜 받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소위 기독교는 지금 뭐 결정적으로 유럽 미국에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한국도 같은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얘기한 그 구원의 얘기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게 되면 된다. 사랑 실천 방법이 뭐냐? 이렇게 엄청난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정말 교회 가면 신난다. 사랑이 넘치는 천국 교회를 만들자 하는 운동을 이제 다림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팀들하고 같이 이제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밀레니엄 처치 운동에 대해서 다림이 멋지고 또 세상에 정말 신나는 세상 뭐 모든 미카니컬한 부분들은 이번에 특히 AI까지 나오니까 정말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딱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행복, 사랑의 얘기를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사랑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런 2023년도에 크리스찬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크리스마스 의미 생각하시면서 밀레니엄 처치 같이 여러분의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